아이고, 내만 좋은 거 하고, 니는 하지 말고, 내만 이득 봐야 되고, 니는 좀 손해보고, 막, 이런 상념들이 한순간에 없어지. 이 문지들이 뭐 그런 생각합니까? 문지들이. 그렇다고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먼지입니다. 우리들은. 안녕하십니까. 빈드라의 노래 보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아, 우리가 덥다 덥다 했는데 벌써 이렇게 한가위 추석의 시절이 왔습니다. 아, 지금 아주 한가로이 추석 연휴를 보내는 분도 계시고 또 연휴는 무슨 연휴 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오늘 보평으로 준비한 노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조용필님의 허공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오늘 허공을 한번 이렇게 날아가 볼까 하는데 허우적대지 말고 잘 날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실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소원 성취하시라고 결실을 이루는 짧은 진언의 기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소원 많으시죠? 네. 그래서 소원 말고 대원을 성취하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한 진언이 있어요. 대원 성취 진언인데 합장하시고 같이 한번 외워보고 시작할게요. 대원 성취 진언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후모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후모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다들 이제 소원 잘 이루시겠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 이 한가위에 조상님들께 차례 올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도 좀 위로를 주세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허공에는 어떤 불평이 들어있을까? 노래부터 한번 해볼게요. 들으실 준비됐습니까? 네. 예?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엔 너무나 더 멀어진 그대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저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아, 오늘따라 쑥스럽습니다. 자. 목이 메입니다. 이 아마 법향을 들으시고 법문을 들으시고 또이 노래를 들으면 아마 이 노래가 내용이 더 훨씬 더 커져 있으리라 확신하거든요. 자, 우리가 허공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그냥 노래로만 불렀는데 여러분들은 허공이 어떤 거라 생각해요? 허공, 허공 참 막연한데 그쵸? 일단 허공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무한하다 그죠? 그쵸? 무한하다, 그쵸? 근데 이 허공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태양계. 근데 이런 태양계가 있잖아요. 우주에 1,000개가 모이면은 소천세계라 합니다. 근데 이 소천세계가 또 1,000개가 모이면 중천세계라 합니다. 근데 또이 중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대천세계라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불자님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천대천세계,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삼천대천세계 같은 이런 삼천대천세계가 광활한 우주를 뜻하는데, 이런 허공에 삼천대천세계 같은 이런 우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고 위도 아래도 없고 엄청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광활한 우주, 이 허공의 세계인 거예요. 그 허공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뿌연 이뿌연 한 점의 티끌, 그 뿌연 티끌이 허공에 떠돌아 다니는 이 지구인데,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티끌보다도 작은 먼지, 티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뽀시래기 하여튼 그런 존재인 거예요. 허공의 차원에서 보자면, 제가 진공묘유의 얘기는 지난번에 공에서 법문을 했거든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이 노래에서 진공묘유, 진실로 아주 공한 묘하게도 존재하는, 그러나 진실로 텅 비어 있는 그 법문은 아마 그때 한번 다시 보시기로 하고, 지금은 삼천대천세계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이 좀 커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 허공 중에 문지 뽀시래기 같은 다 좀 미약한 존재인데, 뭐 잘나봤자 얼마 잘났고 또 못나봤자 얼마 못났겠습니까?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는데, 부처님 세계에서 바라보면은 우리 이 뽀시래기들이 얼마나 지잘났다고 하면, 참 인연 없는 중생은 또 부처님이 제도도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생부터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고 또 인드라 스님 노래 법향 잘 봐주시고 하시는데, 삼천대천세계의 우주를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져요? 거기에 둥둥 떠다니는 한 점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지구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삼천대천세계 차 위에 오르르면서 다 오르러 보면, 지구를 바라보면은 내가 지구보다 더 큰 존재가 됐네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 마음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공부인 거예요. 한 찰나 순간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만 좋은 거 하고 니는 하지 말고 내만 이득 봐야 되고 니는 좀 손해보고 막 이런 상념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 문지들이 뭐 그런 생각합니까? 문지들이 그렇다고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먼지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는 한 점 지구에 살면서도 마음만은 이 우주보다 더 크게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허공과도 같은 존재가 내 안에 있다. 우주의 크기는 내 마음의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 우주의 크기가 내 마음의 크기와 똑같은데 내가 마음을 크게 써야 될까요? 작게 써야 될까요? 크게 써야 되겠죠? 그럼요. 그러면은 지금 순간 커졌던 이 마음이 잘 안 작아져요, 이제. 이게 마음이라는 거는 어디 고무풍선에 탁 바늘로 찌르면 펑 터져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원인을 심었어요. 이렇게 커진 마음으로 커지게 생각해야 큰 그릇에 부처님의 법비도 많이 담기고 복도 많이 담기는데, 사람들은 소원이 많기 때문에 스님이 아까 소원 이루라고, 소원 말고 대원을 이루라고 아까 염불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큰 그릇이 돼야지 거기에 복이 담기지, 그릇은 작은데 자꾸 종재기 엎어놓고, 아, 종재기 사투리다, 못 알아듣죠. 종지. 아, 복을 간장종지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꾸 많이 주석하면, 그, 들어갑니까, 그게? 튕겨나가지.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릇을 먼저 키우면, 이 허공과도 같은 이 우주 법계에 둥둥 떠돌아다니는 지구도 쨍하게 보일, 내 생각 안에서 그렇게 보이잖아요. 은하계 별이 바짝바짝하고 수 없는 삼천대천세계가 광활하게 열려있는데, 야, 내 마음 안에 다 있잖아요. 야, 이건 이렇게 멋진 이야기가 있을 수가. 부처님 세계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 걱정을 좀 줄이세요. 우리가 한 점 티끌 누구나 다 왔다 갑니다. 왔다 가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허공 속에서 떠돌고 논인다 생각하세요. 이 몸도요, 잠시 쓰다 돌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큰 마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고 좀 나누고 그래서 합시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크게 원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나거나 못나거나 다 한 점 티끌이다 생각하고 옆에 누가 좀 까부는 사람 아 못마땅해도 아유 그래 100년 뒤에는 이 세상에 없을 사람들 100년은 제가 크게 잡아서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좀 큰 마음으로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내고 삽시다. 그리고 이제 이 노래 들어보면 어때요?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얼마나 멋있어요. 다 묻혀버릴 건데 지금 이제 현재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허공 중에 허공. 이야 오늘 이제 하나 배우셨죠? 우주의 크기는 뭐하고 똑같아요? 내 마음의 크기와 똑같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을 더 크게 만들어야겠죠? 우주가 요만하진 않잖아요. 내 마음 크기 요만한 사람, 요만한 사람, 요만한 사람. 아, 돈 안 드리고 키울 수 있어요. 지금 빵빵 키우세요. 아시겠죠? 심호흡 한번 합시다. 자, 깊은 호흡 내리시면서 이게 키우는 거예요. 내 생각도 깊이 깊이, 호흡도 깊이 깊이. 이야, 멋지다. 여러분. 성취하시고 다 이루시고도 남습니다. 이 한가위 즈음에 여러분들 가내에 만복이 깃들고 부처님 은혜가 가득히 내리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연들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세요.